안녕하세요. 오늘은 옥상 텃밭에서 인사드립니다. 굉장히 햇빛이 따갑고요. 바람은 간혹 붑니다. 옥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육이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가을이라 그런지 물은 약간씩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군데군데 이 지지대가 보이는데요. 이것은 비가림을 하기 위한 비닐을 쳐주기 위한 이런 지지대입니다. 네,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셨고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모여있는 다육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이 다육들은 분갈이를 하고 새 집으로 이사한 다육들입니다. 그럼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. 맨 앞에 진 보라색, 거의 자주색과 비슷해지려고 하는 미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이름도 이쁜 프리티예요. 여기는 원종 프리티입니다. 아직은 조금 물이 덜 들었어요. 여기는 두 가지를 합식해 놨습니다. 보라색으로 보이는 퍼플 딜라이트 하고요. 민트색으로 보이는 입전입니다. 색깔이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. 자, 뒷줄로 갑니다. 누신다예요. 조그만한 나비가 지금 날아와 앉아있네요. 그 뒤에 하얀 백분이 보이는 은파금. 금은 뭐 금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본래 이름이 은파금인데요. 이거는 큰 돼지 귀 모양을 닮았다 해서 피그 이얼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돼지 귀처럼 나플러플하고 또 잘 자라면 키도 많이 커요. 여기는 해리와슨입니다. 원래 연보라색으로 물이 들었었는데 물이 빠졌다가 다시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. 그 뒤 보라색은 헤르메스예요. 해리, 헤르 이름이 비슷해서 한번 대비시켜 보려고 보여드립니다. 여기는 더블리 로즈. 진짜 더블리하게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워요. 4두씩 있습니다. 그 다음 미나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외대 미나 하고요. 여기는 2두로 되어 있습니다. 미나가. 그 다음에 여기는 정약금. 앞에 하나는 좀 누르스름하게 물이 들었어요. 그 다음 핑크 딥스.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. 끝이 살짝 포인트를 찍었어요. 그 다음 귀여운 덴트라잼, 그 다음 녹색기가 아직 많은데 잘 보면은 잎 끝부터 지금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. 시크릿입니다. 그 다음 누비도나, 네, 그 다음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이름 그대로 색깔도 초콜릿 금입니다. 여기는 고사홍인데요. 제가 빈티지 화분, 그러니까 캔인데 굉장히 낡은 것 같은데 그래도 힘은 있어요. 만지면. 그래서 여기다 한번 심어봤고요. 여기는 토분의 여미올입니다. 조그마한 여미올이 양쪽에 똑같이 있네요. 그 다음 핑크 자라고사. 색깔도 예쁜 아마린스. 그 다음 뒤쪽은 파란기가 많은 시무엘입니다.
여기는 샴페인이고요. 그 다음 두 아가가 적규성을 한가득 싣고 있네요. 그 다음 예쁜 해바라기 분의 흑장미 창입니다. 그 다음 장미가 달린 화분에 조이금 색깔이 예쁘게 들어가기 시작해요. 햇빛이 굉장히 따사로워요. 아주 뜨거울 정도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다육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